피자 시켜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고민하면 고민하지도 마시고 치킨 시켜 드세요. 아... 네, 고민 진짜 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치킨 시켜 드세요. 왜냐면 피자는 피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피자 난 꼭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왜냐면 계속 이제 빼실 생각 있으시면 치킨 시켜 드세요. 치킨이 훨씬 칼로리가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대사량이 좋아져요. 빨리 소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회에서 지치고 도저히 16회째는 이제 부분 반복밖에 못하고 반만 올린다면 15회에서 멈춰주고 5초 내지 10초 정도만 쉬고 바로 다음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 그 중량 그대로. 그러면 줄어요. 보통 한 7, 8개?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럼 또 10초 정도만 다 쉬고 또 하면 좀 줄어요. 또 한 4개? 5개?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개수를 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4세트를 해볼게요. 주요 목적은 그거예요. 도그트랩은. 네. 그러니까 근지구력이 지치면 무게가 많지 않아도 폭발적인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육 양과 근육의 선명도랑 지방, 그리고 세 마리 토끼까지. 지방의 감소까지, 주변에. 조금만 더 넣을게. 약지가 여기 홈에 있어요. 여기, 약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조금만 더 넣을게. 둘, 셋, 넷, 다섯. 나오시고, 괜찮아.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실패지점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세트부터 진짜 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나오지 말고, 아홉, 열한 번만 넣는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오케이. 자, 마지막 어시스트 해드릴 테니까 일곱 개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밀고. 넷, 일곱. 가슴, 등, 어깨, 다리 같은 경우는 그 복합관절 운동도 할 수 있고 단순관절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가슴 같은 경우는 단순관절 운동이 어깨관절 하나만 쓰이는 거예요. 팔꿈치가 거의 각도가 변화가 없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단순관절 운동이에요. 근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도 움직이는데 팔꿈치가 같이 구부렸다 펴지는 건 복합관절 운동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섞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트 플라이 같은 경우는 팔꿈치의 각도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아주 약간은 펼 수 있는데 구부렸다가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펴지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만약 열 번째 실패 지점이 왔다면 돌려줘서 프레스를 할 힘은 있거든요. 관절이 하나 더 개입되니까 바로 프레스를 이동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플라이 똑같아요. 위치가 이게 시각적인 착시예요. 내가 대각선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35도 정도의 벤치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기가 위예요. 수직은 여긴데 이게 착시 현상 때문에 여기를 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얼굴 쪽으로 모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눈 위로. 프레스 똑같이 어깨 앞쪽에 위치해 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등변 삼각형 그려주면서 올려주시고 항상 호흡은 힘을 쓰고 나서나 힘을 쓸 때 후 내뱉으시면 돼요. 그렇죠? 손바닥이 마주 본 상태에서 이 각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와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이 부분과 이 위쪽, 바깥쪽, 안쪽을 늘려주고 움직여주는 운동. 가슴 계속 강조하지만 위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만 발달하면 굉장히 처져 보이거든요, 가슴이. 그렇지. 그렇죠. 쭉 늘려주고 호. 그렇죠. 안에 큰 곰인형 있다고 생각하고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위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동그랗게. 둘. 그렇죠. 돌려주시고 이건 그대로 꽃갈콘 모양으로 그대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더. 열. 됐어요. 보통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손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겨드랑이를 봤을 때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가슴의 중앙이에요. 여기 중앙. 이 아래에 이제 유두 부분이 저 꼭지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과 동일 손상의 팔꿈치랑 손이 있어야 돼요. 어깨보다는 약간 낮은. 어깨처럼 어깨만큼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낮은 위치. 겨드랑이 정도 높이를 잡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제일 잘못된 자세가 어깨 이렇게 나오는 거. 항상 그래서 등 가장 위에 엉덩이 닿고 허리는 손 하나 두 개 들어갈 정도로 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했던 플라이처럼 큰 곰인형을 이렇게 안아준다고 통나무나
안아준다. 안녕하세요. 안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그렇지. 둘, 셋, 쭉 일어났다. 넷, 한 번 더. 됐어.